태어났다. 태어난 거죠? 네, 오늘 오랜만에 새좀 보려고 왔습니다. 우리 새잘 지내나 해가지고. 애기는 낳았나? 지금 한 3주 된거 같은데. 아마 알을 깐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볼게. 과연. 뭐지? 잠깐만. 아니, 뭔가 본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살아 있는 건가? 어? 뭐지? 움직이는 건가? 아니, 뭔가 있긴 있는데, 얘네가 지금 살아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 하나는 아직 부화가 안된 건가? 지금 하나만 나온 건가? 비! 비! 태어나, 한 마리는 태어난 것 같거든? 근데 한 마리는 아직 부화가 안된것 같아. 보여줄까? 기다려봐. 애기 태어나고 이틀 정도 지났고요. 그때는 알이 하나가 아직 안 태어났었는데, 이번에는 태어났나 한번 보려고요. 엄마는 없네요, 지금. 엄마 어디 갔지? 과연. 태어났다. 태어난 거죠? 태어났다. 헐, 대박, 신기해. 근데 뭔가 생긴 게 메추리 같이 생겼다. 잘 태어났어, 잘 태어났어. 다행이다. 얘네들이 이제 엄마가 먹이를 뭘로 주는 거지? 아, 근데 이거를 집을 옮겨줘야 되나? 뭔가 애들이 작아 보이는데, 이 집이. 집이 뭔가 좀 작아 보이는데. 좀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 방법? 새집 같은 거를 새로 구매해서 일단 오면 알아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거를 자체를 얘네 자체를 옮겨서 여기? 아니면 여기 걸어놓는 그 새장? 그런 데다 놔야 되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기하다. 잘 컸네. 잘 자랐다. 다행이다. 네, 오늘 컨텐츠는 이제 곧 있으면은 12월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로 좀집 외관을 꾸미려고. 작년에는 뭐 꾸몄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꾸민 적은 없어, 한국에서도. 꾸민 적도 뭐 해본 적이 없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애기도 태어날 겸 그냥 미리 꾸며놓게. 그리고 처음 한번 그냥 시도해보고, 집이 있으니까. 한 번도 꾸면 그 트리 같은 거 꾸며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 마트에 와서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용품들. 장식 좀 사려고 왔습니다. 혹시 컨셉 정해놓은 거 있어? 뭘? 크리스마스 컨셉 어떻게 꾸밀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컨셉 아니야? 아, 그런가? 그냥 뭐 어떻게 꾸미겠다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네, 태국의 다이소 미스터 DIY. 근데 태국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실 겨울이랑 개념은 없지만 아니야, 사람들도 지금 겨울이야. 지금 겨울이야. 아, 여기 있다.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잠깐만. 여기 종류가 많네요.
나는 이거 홍보에다가도 해야 되잖아. 크리스마스 트리. 아. 근데 이런 거 내가 이미 인터넷으로 주문하긴 했어. 아 그래? 이런 거 대문 뭐야 사가지고 대문에다 달아놓으면 누가 선물 담을까? 아니 누가 여기 태국이잖아. 누가 선물 넣는 것보다 누가 이것 자체를 가져 훔쳐갈 거예요 오히려. 자, 설마 훔쳐가겠어? 에이 말도 안 돼. 썩 가능. 썩 가능이라고? 어? 이거 그거 대문에다가 걸어놓으면 아 이것도 가져가는 건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여러 가지 구매를 했어요. 오늘 일단 미리 조금 몇 개 정도 좀 하려고 설치하려고 하고요. 제 컨셉은 여기 이렇게 겉에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포니는 대문 여기 차문 관리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는 요거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포니가 한번 꾸미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꾸미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아 그건 그래. 이 남자가 꾸미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었어. 뭐 지금까지 느낌은 나쁘진 않아. 아직 많이 안 해서 그래. 사실 저희가 이거 크리스마스 이런 거 꾸미는 거 처음 해봐요. 한국에서는 아예 안 해봐가지고. 저는 여기 집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물론 날씨는 전혀 다르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눈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나 여기. 끝이야? 그럼 일단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기대 이하인데? 내가 더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 꾸밀 수 있는 게 이게 밖에 없어. 이제 저의 쇼타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 데코레이션 하다가 제가 가진 통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오빠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세 봐. 거기 해야지. 어 거기 귀여워. 포니는 지금 선물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빈 박스로.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잘 만드는데? 오 괜찮은데? 아 자요 제 봐봐. 헤이 넌 도대. 제제제제제 빨리 해 비비지 마. 제 자꾸 지렁이 있는데. 오호 여러분은 포니랑 얘기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미국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했었어? 제가 같이 했었어. 어 했었지. 그냥 꾸미고 집 꾸미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나 그때 아마 친구 집에 놀러 갔었던 것 같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같이 저녁하고 뭐 그런 거 같아. 그 별 기억도 안 나. 그때 눈 왔었어? 왔었지. 미시간인데 미시간은 눈 진짜 엄청 많이. 눈 많이 오는 날에는 학교 해? 학교 등교해? 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면은 학교는 안 가. 아, 학교는 쉬어. 제일 많이 올 때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30 몇 도였어. 30 몇 도? 응. 마이너스. 30 몇 도? 응. 진짠데? 30 몇 도가 된다고? 어. 진짜야. 이 정도면 거의 재난 아니야, 재난. 그치, 그래서 학교도 쉬고 그랬었어. 어, 그러네. 네, 일단 저는 여기 프레임을 일단 다 이렇게 감쌌고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밤에 봐야 되고 그리고 아직 그 전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아직은 이렇게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너무 올리게 하지 말고. 너무 올리면 안 보이니까.
좀 더 낮출 수 있어? 영상? 어. 그게 괜찮은데? 괜찮아? 뽁뽁이가 크리스마스 전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거 보여주지. 조금 올려봐. 조금 올리라고? 오케이. 그 정도? 그래. 없는 것보다는. 아니 원래 이거를 유리 쪽 그 문 쪽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방충망이 있어가지고 붙이질 못하네요. 그래서 커튼이랑 같이 붙였고 나름 느낌 있어. 얘가 좀 더 길면 좋긴 하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양옆으로 지그재그 하는 건 이상할까? 양옆에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오, 보니가 선물 상자까지 만들었어요. 진짜 선물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응. 아 이거 뽁뽁이 했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기억할라나? 아니 우리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되니까. 이건 어떡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이렇게 꾸며본 적 있어? 전에? 집에서? 응. 어디? 팀할래? 아니 그냥 살면서. 어렸을 때 있다. 아 진짜? 초딩 초코타이. 아 초코타이. 좋아. 나이스. 괜찮아 진짜야. 오케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예. 또 트리 오면 또 해야 되니까.